안녕하세요, 장사 건프로입니다. 오늘도 퇴근길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운전 중이라 카메라를 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생맥주 파시는 분들, 국산 생맥주를 파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팁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. 우리가 생맥주를 팔다 보면 생맥주 맛이 좋은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이 있어요. 이 생맥주라는 건 관리에 의해서 맛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맛이 나빠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요.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일반 사람들은, 즉 일반 손님들은 이 생맥주 맛에 대해서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저희야 늘 생맥주를 곁에 가까이 두고 자주 마시기도 하고, 여름에 되면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시거든요. 뭐 그렇다고 술을 많이 먹는 건 아닌데, 이 생맥주 맛을 보기 위해서라도 제가 생맥주를 하루에 한 잔씩은 꼭 마십니다. 그런데 이런 일반 손님분들은 생맥주의 맛의 어떤 그 미묘한 차이를 잘 모르세요. 이 생맥주 맛에 크게 차이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, 그건 바로 홍보입니다. 홍보. 우리 집 생맥주가 얼마나 맛있는지, 그리고 우리 집 생맥주가 얼마나 좋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손님들한테 항상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. 물론 메뉴판이나 아니면은 매장 내에 포스터나 이런 거를 붙여놓으면 훨씬 더 손님들이 좋아하겠죠. 아,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. 아, 이 집 생맥주는 맛이 있구나.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홍보물을 붙이는 거죠.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내 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.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, 어떤 문구를 써야 될지도 잘 모르고, 또 광고 회사에 맡기면 돈이 꽤 들어가잖아요. 국내에 생맥주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각 그 생맥주 브랜드마다 좋은 생맥주, 맛있는 생맥주,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생맥주에 대한 인증패가 있습니다. 그 인증패는 각 회사마다 그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. 그런데 그 기준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아마 술집에 가셔서 그런 인증패를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카스 같은 경우에는 생맥주가 맛있는 집 이러면서 현판을 하나 주기도 하고요. 또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네온 사인이 들어간, 네온 조명이 들어간 그런 화려한 현판을 주기도 합니다. 이런 광고물들은 그 어느 정도의 기본 조건을 통과하면 모두가 달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저희 매장 같은 경우도 3년 전에 그 현판을 받아서 붙여놨는데요, 그 현판을 붙이고 나서는 손님들이 훨씬 더 맥주가 맛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. 일반 생맥주예요. 카스 생맥주. 대신에 그런 광고물들이 손님들이 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꼭 붙이시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. 제가 있는 이 지역은 인구가 20만도 안 되는 굉장한 소도시인데 술집들은 굉장히 많죠. 카스 생맥주를 취급하는 곳도 뭐 100여 군데가 되고요.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 집만 그 카스 생맥주가 맛있는 집이라는 현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카스를 만든 회사에서 저희 매장에 공식적으로 이 집은 생맥주가 정말 맛있는 집입니다 라고 보증하는 거죠. 왜 우리 집에만 그게 있을까요? 아마 다른 집들도 생맥주가 맛있는 집도 있을 거고, 가게들마다 고유의 생맥주 관리한 비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런 현판들이 없다면 신뢰성에서 조금 떨어지겠죠. 지금 만약에 하이트 생맥주를 판매하시거나 클라우드, 카스, 뭐 여러 국내 생맥주를 판매하고 계시는 분들은 생맥주 담당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. 아니면 사무실이라도 전화를 하셔서 이런 현판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고 그 기준을 따라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. 그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그냥 늘 하던 대로 관리만 잘 해주시면 어느 날 영업사원이 와서 다 달아주고 갑니다. 배너도 주고 현판도 주고 조명이 들어간 화려한 네온 간판도 줍니다. 자, 그러면 내 돈도 들어가지 않고 영업사원이 와서 다 붙여주고 손님들이 봤을 때는 이 집은 정말 생맥주가 맛있는 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. 이제 조금 있으면 생맥주가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시즌인데 그 전에 인증패를 받으셔서 꼭 매장에 부착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어떤 뿌듯함도 생기고요. 더 잘 관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사실 정리하자면 생맥주가 많이 판매되는 시즌이 돌아오니까 이 생맥주에 대한 홍보를 잘 하셔야 되는데, 내가 내 돈 들여서 내 노력을 들여서 하실 생각 하시면 막막하시니까 생맥주 담당 영업사원이나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그 인증패,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그 인증패, 우리 집 생맥주가 정말 맛있다는 그 인증패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. 그 기준이 크게 높진 않습니다. 정말 더럽게, 맛없게, 김이 다 빠진 그런 생맥주를 판매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인증패들은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직접 영업사원이 들고 와서 다 설치도 해줍니다. 그런데 왜 이런 인증패들이 많이 없느냐?
몰라서입니다. 몰라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롭구나, 우리 집 생맥주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요, 굉장히 많은 기준들을 제시를 하는데 그 기준을 다 통과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깨끗한 생맥주를 관리하신다면 충분히 그런 현판들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전화를 해보시고 꼭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운전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라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리 어렵지 않게 그런 현판 홍보물들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럼 오늘 퇴근길 정보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